하지마 뱀이야. 괜찮으시겠어요? 아, 그냥 재미로 한번 해볼게요. 재미로? 재미로. 재미로. 재미로 쎄. 너는 재미로 하는데 우리는 돌맞은 개구리네. 3m 70에 도전합니다. 아, 왜 안 불래 진짜. 안 불래. 여자 파이터. 됩니다. 빨리 뛰어야 돼요. 빨리 뛰어야 돼요. 빨리 뛰어야 돼요. 와, 잘했어. 와. 어,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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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민관이. 오! 오! 한민관이 뛰어들었어요. 괜찮아? 재미야, 두 번이야! 본인이 쓰러지겠네. 그러다가 이거 빼줘봐봐. 끝이 깨졌어요. 엄지발가락으로 깼어요, 마지막에. 닿았어요. 그렇다면 3m 60은 충분히 깨졌다. 하죠. 예. 나태주, 화이팅 한번 해주십시오. 태주! 화이팅! 네! 아, 좋아요. 자, 2연패의 주인공. 나태주! 어구! 나태주! 아! 야, 놀라요. 놓은 거 맞아. 두 번 튕긴 거. 공중에서. 와. 공중에서. 자, 이제는 3m. 80! 아, 가류 화장을 하고 온 권태호가 긴장을 합니다. 걸어봤거든요? 상당한 거리예요, 지금. 네, 되게 멀어. 엄청 멀어요. 되게 멀어. 어떻습니까? 아, 태미가 3m 70 성공해서 제가 못하면 이건 진짜 남자 망신인 것 같아서. 망신이죠. 네, 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야, 남자 망신 여기 3명이 시켰어, 지금. 그러니까. 그 얘기 하지 말라, 말이야. 그럼 힘을 못 시키잖아. 권태우는 과연 마지막에 금메달을 나태주에게 안 주고 본인이 자존심을 챙길지. 거리는 3m 80. 문제는 태우가 이걸 성공하면 민간인은 3m 90을 뛰어야 돼. 기권 있어요, 기권? 갑니다. 준비 출발. 와! 여유 있어요. 감이 터졌어. 감이 따요. 여유 있어요. 아, 내가 권태호다. 권태호는 예. 힘이 실려있다. 발끝에 파워가 실려있어요. 정상에서 만나겠다, 태호 형이랑. 이제 모든 선수들이 도전을 성공해서 네. 3m에 성공을 했던 한민관이 3m 90에 도전합니다. 한민관 씨가 오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면 오늘만큼은 좀 더 마음가짐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동안에 드림팀에 나왔던 건 너무나도 확연하게 다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방금 권태호 씨가 굉장히 먼 거리 성공했잖아요. 네. 투지가 들끓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평소 제가 드림팀을 시청을 하면서 네. 권태호 저 친구가 지금 거품이 굉장히 많이 껴있다. 아, 어깨 햄버거가 들어갔다. 지금 그만해졌다. 뭐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잠시만요, 붐 씨. 좋은 표현 없습니까? 어깨에 햄버거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아, 이렇게 된 거죠. 아, 누가 먹어줘야겠네요. 그럼요. 그걸 누가 먹어요? 제가 먹죠. 많이 먹고 살쪘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빠졌을 네. 때 우리 태민 씨가 예의상 좀 구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아, 기브앤 테이크. 한 명씩 결혼 안 하셨습니까? 했습니다. 아, 축하합니다. 제가 구해주러 갑니다. 태민 씨가 이쪽으로 가까이 와 있거든요. 많은 놀라움을 가져다 줬던 한민관. 이번에도 놀라움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인가? 한민관, 준비! 출발! 그만합니다. 오늘 활약을 펼치는 한민관, 한민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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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미가 뜁니다! 태미가 뛰어요! 태미가 뛰어요! 뭐야? 뭐야? 삼각관계가 구성이 됩니다. 여기는 사랑과 전쟁입니다. 결혼한 두 남자와 그 사이에 낀 태미! 자, 이게 무슨 난리예요? 아침 드라마네요. 막장 드라마, 막장 드라마. 와.